인천시와 시민이 하나로 통하는 방송 본격 시민소통 프로그램 인천통 인천의 핫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성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 추진 중국 관광객 8천여 명 추가 유치 경인 아라뱃길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시정 현안의 상세히 설명하는 코너 브리핑룸에서는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이 직접 출연해 은면동 복지허브화, 선주민 민관협약진료,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등을 브리핑합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현재 궁금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는 코너 현문현답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치매 환자 지원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인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인천통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통의 선소미입니다. 싱그러운 봄이 오면 설레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춘곤증입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단백질, 비타민, 또 무기질 같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생선이라고 합니다. 인천에는 삼치골목을 비롯해서 유명한 생선구이 골목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같이 거닐기 좋은 날씨에 가까운 인천 생선구이 골목에 들려보셔서 건강한 방법으로 춘곤증 이겨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와 시민들이 통하는 방송 인천통. 이번 주 인천에는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인천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시가 중국과의 교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성 일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 맺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 맺기 사업은 섬의 매력을 향유하고 싶은 중국 내륙의 주요 도시와 섬의 가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는 인천의 섬을 1대1로 매칭해 결연을 맺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6천여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화제가 됐던 인천시가 여행사 집중 마케팅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8천여 명을 추가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 등과 마케팅 전담반을 구성해 중국 전문 여행사 34곳을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실시한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인천시가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주변에 왕벚나무와 해당화 등을 심어 인천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녹지 구간 14.5km에 35억 원을 들여 해당화 등을 심고 개양 구간 5km에는 왕벚나무를 심는 등 총 2만 6천 그루를 식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인천엔을 통해 이번 주 인천의 최신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뜨거운 현안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브리핑룸입니다. 오늘 브리핑룸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강신원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과 그리고 식품위생안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과 함께하는 브리핑룸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인천시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변동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허브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은면동 복지 허브화는 어떤 것이고 또 인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책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은면동 복지 허브화. 네. 그래서 이제 허브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활동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은면동 복지 허브화라는 거는 은면동을 복지의 활동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는 네. 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한층 강화를 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그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먼저 찾아가서 네. 그 복지 대상을 발굴하고 상담해서 시민의 그 개개인 욕구에 맞는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어떤 식으로 접해 볼 수 있을까요, 시민분들은?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대상자별로 그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네. 그 예를 들자면은 그 거동이 불편한 그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등을 직접 찾아가서 그 상담하고 모니터링해서 네.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그 읍면동에 복지 통장 이장이 있습니다. 이 계시고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도 있고 그것도 관내 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그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확대합니다. 그래서 민간 조직과 지원을 그 연계해서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민분들 잘 알아보시면 더 유용한 정책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금년에는 그 복지 허브와 그 시범 지역을 해서 부평의 그 부평 4동 그리고 이제 서구에는 연희동 그래서 2개소를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5월까지 그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개칭을 해서 현판하고 안내판을 다 교체를 합니다. 네. 교체를 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두 번째 브리핑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가치 재창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섬 프로젝트인데요.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죠. 바로 건강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민관 협약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섬 주민들을 위한 민관 협약 진료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 또한 알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섬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섬 프로젝트는 그 민간 협약 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 도서 지역은 의료 서비스가 그 도시 지역보다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옹진군 그 도서 지역 5개 면에 12개 도서 주민을 위해서 네. 관내 우리 대학 병원하고 민간 협약을 통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해서 섬 주민들의 건강권 회복과 네. 그리고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섬 주민이 직접 진료 과목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내과, 치과, 한의과 네. 그 외에 이제 통증이 통증 및 재활 의학 그리고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군요. 네. 그간의 그 무료 진료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작도, 승봉도, 문갑도, 지도 총 그 6개 도서에 연인원 그 687명을 저희가 진료했습니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섬 주민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주제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구강 진료센터가요. 얼마 전 인천에서 문을 열었는데 장애인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인천시만이 가진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그 구강진료센터 그, 요번에 이제 인천에 그 개설이 됐습니다. 장애인은 원래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구강에 대한 그 인식과 관리 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구강질환이 그 누적적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를, 길병원에 센터 개설을 해서, 장애인의 유형이라든가 등급 또 나이에 관계없이 네.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그 모든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용 방법 또한 궁금한데요. 예, 예. 그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서는 장애인 그 구강 진료 예방뿐만 아니고 1차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네. 전신 마취 등이 요구되는 제2차 고난이도 그 치과 진료도 그 서비스를 하고요. 그 장애인 환자의 그 장애 등급 및 그 소득 수준에 맞춰 갖고
비급여 있습니다. 비급여에 해당되는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10 내지 50%를 그 차등 지원하면서 네. 장애인에 대한 그 경제적 부담도 그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구강 걱정만큼은 조금 더 장애인 가족분들이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시만의 특색 사업을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 바른 자세 유지와 그 성장 발달을 지원을 위해서 자세 유지를 하는 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유지 그 기구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의 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는 그 개별 특성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맞춤형 네. 자세 유지 기구를 제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만의 그 장애인 특수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첨단 장비하고 인력을 갖춘 노틀담 복지회관에서 자세유지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브리핑 해봤습니다. 다음 코너 현문연답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궁금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는 코너 현문연답 이어갈 텐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시에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인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는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인천 시민분들이 화면을 통해 직접 궁금한 점을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 거주 외국인 수가 9만 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시의 외국인 주민 수가 인천시 인구 대비해서 3.2%인 91,525명입니다. 네. 이 숫자는 경기도, 서울,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 시는 그 세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상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내국인과 외국 주민과의 사회 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우리 일선 창구인 군구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하고 상담 그리고 통 번역 그리고 이제 자녀 생활 지원 등 다양한 그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인천 외국인 종합 지원 센터를 우리 시가 직접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이 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우리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지원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해서 상담 데스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한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문현담 두 번째 질문은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치매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시에서 이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 수가 12,630여 명이 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천광역 치매 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10개 군구의 치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치매는 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준비하고 예방해야 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치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시민 여러분께서는 치매, 이거 더 이상 이제 혼자 고민을 하시지 마십시오. 치매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가까운 보건소에 치매에 대한 그 상담센터가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매 검진하고 무료로 그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4시간 친절하게 치매의 모든 것을 안내해주는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통,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